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물의 마음이 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보물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자식들이 우리의 보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물질이, 또 뭐 보석이라든가 갑옷이라든가 이런 값어치나고 또 자신에게 소중한 게 보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에 관한 물질관이라고 그럴까요? 성경적인 물질관,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또 사용해야 되는가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신데, 오늘 이 19절부터 21절, 뭐 뒤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런 보물, 물질을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용하고 흘려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명쾌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게 맞는지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힘을 들이게 하지 않고 아주 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바로 제시를 해 줍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아, 그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누구를 위해 삽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이니까, 내 물질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달란트니까, 내 건강이니까, 내 식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특별히 이제 이 보물이라는 단어, 보물. 이 성경 원문에 나오는 보물은 어떤 의미로 시작됐냐면, 과거에는 지금처럼 뭐 은행이라든가 또 자신의 그 소중한 재산이나 어떤 값어치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속에 그것을 묻었습니다. 땅속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땅을 산데 거기 보화가 있다, 그런 표현도 그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보물로 여기는 값진 게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다 누가 가져가 버리니까 사람 모르게, 모르는 장소 땅에다 깊숙이 묻어둔단 말이야. 자신만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해두고. 그래서 여기 보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보물을 넣어두는 창고, 보물 창고를 말하고 있어요. 보물 창고. 자,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보물 창고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소중한 보물 그 자체가 이제 된 거예요.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여기 이제 쌓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다음 절에도 나옵니다만, 이 보물 창고, 보물이라는 이 단어와 쌓아놓는다, 쌓아둔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뜻이 같은 이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에 파생돼서 쓰는 말이니까. 네. 그러니까 쌓아두고 저장해두고 보관하고 이제 하는 그 행위를 어디에서 했냐면, 그 보관 창고, 그걸 보물 창고라고 얘기할 때 거기다가 쌓아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정사가 들어가서 쌓지 말아라. 사람들은 자신의 보물을 계속해서 저장해 두고 쌓아두고 그랬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과 관습과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 걸 잘 보호하고 보관하고 간수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우리의 관심사인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땅에 쌓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이제 좀과 동록은 자연스럽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물질이 됐든 지폐가 됐든 뭐 천이 됐든 어떤 것이 땅 속에 저장이 돼 있으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예. 그래서 다 부식이 되고 쓸모없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밖에다 두면 도둑이 언제 와서 또 보물을 알고 도둑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세요. 이건 옛날이니까 그렇지 지금은 은행에 놔두면 절대 뭐 독이 쓰거나 도둑이 와서 가져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20절. 우리에게 진짜 가르침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아까 19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라 그랬어요.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똑같은 보물 그 보물을 아까는 땅에 쌓아뒀는데 지금은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과 쌓아둔다는 단어가 같다 그랬어요. 지금 장소만 달라요. 땅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하늘이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땅에는 쌓지 말고 하늘에는 쌓아두라.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위에 말씀한 것과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보물이 내게 정말 보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 보물을 날마다 생각할 거예요. 잘 있나? 어? 잘 보존돼 있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이제 보면 몇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돼 있고 이 34절 지금 읽어드린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내세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이 있는데 이 배경이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했어요. 어떤 요청을 했냐면 우리 형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형이 다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한테 얘기해서 동생에게도 분배를 해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언제 너희들의 재판장이냐 어? 누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몇 가지 하세요. 자,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한 부자의 이야기예요. 자, 농사꾼인데 농사를 많이 쳤어요. 소출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식이 이 사람에게 보배로운 거예요. 근데 그 쌓아둘 곳, 보물 창고를 지금 얘기를 하죠. 자,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과 곡식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이 단어들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으세요. 곡간 그리고 쌓아둔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 그렇게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또 자신을 이제 편안한 삶으로 왜 이 보물창고 곳간에는 여러해 동안 쓸 수 있는 이런 곡식과 좋은 물건들이 저장돼 있으니까 걱정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누구냐면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떻게 살까? 또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이렇게 어떤 소득이 있었을 때 그 소득을 이제 나는 일을 안 해도 이제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내 인생을 마음껏 여행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는 그런 꿈을 이제 현실로 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삶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곡식이 소출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이 땅에만 쌓아둘 것이 없는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크고 아주 좋은 창고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밤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한 그 밤에 다음날 하루도 지나보지도 않고 그날 밤에 죽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 찾아왔다. 그러면 소출이, 창고가, 보물이, 미래가,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시죠. 그러고서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지금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물, 재물을 쌓아뒀다.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이게 같은 맥락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물 창고를 크게 튼튼하게 만들고 거기에 내 소중한 물건을 쌓아두고 쟁여놓고 보관하고 보호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미래도 보장되고 간수되고 부요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일이 아닌 하늘에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쌓아둘 때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진정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어떤 일을 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의
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33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자,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이 표현이 여기 이 33절에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한 우리의 재물, 보물을 팔아서 구제를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과 또 누가복음 말씀의 결론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말씀이에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서양 문화에는 기부 문화가 참 발달되어 있어요. 기부하는.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들이 뭐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런데 이 동양권에는 자자손손 대몰입하는 이런 어떤 전승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핏땀 모아서 번 이 물질을 기부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마음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이 정말 배울 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10명, 20명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교회에 속해요. 10명, 20명이. 우리는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숫자가 적어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10명 미만인 교회도 자립을 한대요. 10명 미만인데 자립을 해.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헌금을 많이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크리스천이 돌아가시면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기부를 한대요. 일본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선교사한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자식들은 자식이 벌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내가 벌어서 내 산 이 재물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이 물질이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해서 교회에다가 그걸 다 기부를 한대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작지만 작은 교회지만 큰 일들을 감당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질에 대한 관점, 관념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보물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 예배는 찬양할 때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셨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보배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주님이 내 보물 보배이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소득 혹은 건강, 달란트,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꼭 물질로만이 도네이션을 하고 기부를 하고 하지 않아도 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수고가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직 실천을 못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느 지방에 화재가 났다든가 또 산불이 났다든가 뭐 지진이 났다든가 재난이 있는 거기에 발렌티어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청소를 해준다든가, 뭐 위험하진 않아도 그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건을 날아준다든가. 아, 그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인데 아직 하지 못했는데, 한번 제가 없어지면 이제 그 일을 하러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예. 몸으로 좀 느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 또 필요하면 물질도 같이 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정말 구제를 열심히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집 그 온수가 저기 그 파이프가 이제 터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설비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거기 온 작업한 분이 이제 제가 차를 대접하면서 얘기하는데 본인이 이제 고백을 해요. 자기가 주일학교 출신이다. 그리고 성경을 뭐 몇십 번을 읽고 찬송가를 200곡을 외우고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먹기 살기 바빠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이제 가족 얘기를 하다가 형제가 셋이 있는데 큰 형이 지금 대장암이래요. 지금 55세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분을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시게 하라. 내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치료해야 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형님 지금 병원에 계신데 모시고 한번 오시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기업화가 된 게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업화될 그게 없어요. 안심하세요, 이제 그랬는데.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게 시선이 뭐냐. 네. 교회마저도 물질을 쌓아도, 네, 이게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돼야 되는데 계속 쌓아두고 모아두고 또 그걸 다른 데로 쓰고 유용하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보배이신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이 땅에 물 한 잔, 옷 하나 서로 나누어 입는 거, 아픈 사람 위로하고 신발해 주는 거,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그 말 한마디, 그 식사 한 끼가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계신데,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엄청나게 크게 해서 신문에 나오는 일 말고 아주 작은 일부터, 숟가락 하나 옆에 얹어주는 일부터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21절의 말씀 정말 부업에 내 마음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제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긍휼이 사랑의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일이라고 주님 가르치심에 우리가 작은 일부터 한 걸음부터 한 스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더 많은 부요와 누림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이것이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사역,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가는 복의 아름다운 순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